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배고픈 하루가 시작되네요. 새벽 5시 35분 세도 알람 시간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단은 지금 감자로 바꾼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80일 정도에 고구마로 바꾸고 고구마를 한 3주 정도 섭취를 하고 100일 때부터 아마 감자를 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 250g에 이제 닭가슴살 100g씩 해가지고 4끼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야채도 챙겨 먹어야 하는데 솔직히 체육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씹어 먹을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산소 운동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수영이나 공을 찬다거나 하는 역동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때마침 수영장에 갔더만 진짜 단한 명도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오히려 좋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수영 과목을 배우면서 자유형, 배영, 평영까지는 배웠고 접영은 못합니다. 뭐 아직 살아있네요. 태닝은 대회 시점 두달 전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 20회 정도 등록을 한 다음에 지금 한 12번 정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생각보다 이 태닝이 횟수가 안 깎이네요. 나는 진짜 많이 갔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번 다이어트 국제갈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야, 확실히 태닝이 다 했네요. 자, 반갑습니다. 용존의 구독자 여러분. 아, 오랜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가 한 120일 차 정도 되는데, 아, 4개월 됐는데, 이제 거의 뭐 다이어트 다 끝나갑니다. 얼굴이 반토막이 났는데, 조금 이제 몰골은 좀 그래 보여도 괜찮습니다. 컨디션 좋고, 뭐 나쁘지 않고요. 아,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대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 뭐 내가 그동안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해왔는가, 그런 걸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근량이 늘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 제 몸을 통해 가지고 직접 알고 싶었어요. 이론상으로는 이게 뭐 맞다고 하지만은 제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아직 안 믿어요. 예. 그리고 아 2년 전에 나간 대회 때 체지방을 다못 빼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결과랑 상관없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이어트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조금 다이어트를 철저하게 해보려고 노력했고요. 뭐 프로필을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2년 됐으니까 좀 갈아야죠. 네. 사진도 많이 찍고요. 네. 그럴 생각으로 대회 준비까지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대회는 NPC 서울 내추럴이라는 대회 3월 20일 날 하나 잡았고요. 그다음에 종목은 이제 피지크 종목 처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NPCA 요것도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 신청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제 원래 주 종목이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델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월 2일 ICN 서울 대회는 이제 스포츠 모델이랑 이제 피지크 두 종목 요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운동은 어떻게 했냐? 저는 2분할로 진행했고요. 메인 운동은 스쿼트, 그다음에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메인 운동을 딱 나누고, 그래서 스쿼트 할 때는 하체 운동, 그다음에 벤치프레스 할 때는 상체 운동, 데드리프트 할 때는 하체 운동, 그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는 상체 운동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한 주기로 해가지고 한 5주차 주기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조금 이제 운동법을 좀 다르게 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스트렝스를 좀 유지하고자 다이어트 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이제 중량을 좀 낮춰가지고 스트렝스 훈련도 메인 운동에 계속 꾸준히 집어넣으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보조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디빌딩 식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메인 운동 같은 경우는 예, 스트렝스 훈련을 꼭 집어넣었어요. 다이어트 끝나도 오늘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전에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고요. 저는 다이어트 할때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꾸 할수 없으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제 씻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저한테 있어서는 운동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루 일과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굳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잠을 자기 싫은 날도 있고, 밥을 먹기 싫은 날도 있고, 씻기 싫은 날도 있지만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차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너무 멘탈을 갉아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근육이 엄청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운동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게 운동이고, 그러니까 내가 운동한 만큼 나오는 게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내가 보여준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대회도 갔다 올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식단하는 수준 이하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닭가슴살 하나, 이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요렇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그거 한번 겪어보면은 환장하고 먹을 겁니다 아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멘탈을 좀 관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대회를 몇 번 걷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끝나고 나서 먹어보니까 그 한순간이지 사실 내가 아는 그 맛이더라고요. 예. 그 막 특별하게 뭐 더 맛있지도 않고 그냥 항상 똑같은 내가 아는 그 맛 그대로입니다. 며칠 먹다 보면은 또 질려요. 물론 닭가슴살보다 안 질리겠지만, 잠깐 못 먹는다고 뭐 평생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굳이 너무 우울해할 필요 없고, 식단할 때는 깔끔하게 식단하고 나중에 끝나고 먹으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잘해야 한다. 잘한 결과가 있으면은 사실 이제 앞에도 열심히 한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 잘하지 못한다면은 열심히 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나날이고,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도 뭔가 문제에 나올 것 같은 것만 공부를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통으로 외운다거나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못할 만큼 후회는 없는데, 일단 결과가 썩 좋지는 않으니까 사실 열심히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열심히의 기준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결과는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사실 저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사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계속 발전을 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앞에 것도 열심히 한 게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열심히 한 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잘하기 위해서 요것저것 경험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이제 목표 의식을 잡고 한 가지에 진짜 몰두를 하는 게 때로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 좀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바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이제 대회 직전이거나 뭐 대회를 뛰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은데, 아무쪼록 뭐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준비하는 선수님들도 정말 부상 없이 득근하시길 바라고, 무대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당겨볼게. <안 좋나? 웃음>